자료 둘러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이 위치한 곳 여기입니다. 앞쪽 전망 시원하게 튀어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서 볼까요? 예, 주변에 전원주택들 많이 들어와 있죠. 자, 오늘 우리 매물 여기 있고요. 자, 산세가 너무 이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편으로 갑니다. 우리 매물 여기 있고요. 이쪽 주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 네, 바로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인데요. 1층은 주차 차고와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그 시골 생활하실 때 딱 필요한데요. 여기도 내부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2층에 현관입니다. 뒤편은 산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앞쪽으로 본 것입니다. 앞쪽에 넓은 텃밭 다 보이시죠? 그리고 시원한 전망까지 집 내외부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만 살짝 살펴보죠. 위에 어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에 위에는 이렇게 해서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 뭐 할 것 없이 앞쪽 전망들이 너무 좋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컷, 네, 반대편이죠. 이렇게 올라오시면, 예, 이렇게 해서 현관 들어가실 수 있고요. 내부에서도 또 주차하시고 비를 안 맞고 올라가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길이, 계단이 있으니까요. 체크해 주십시오. 자, 위쪽에서 보시면 뭐 정확합니다. 여러 가지. 위쪽에는 비닐하우스와 그 또 잔디마당이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이 대문입니다. 대문. 넓은 텃밭까지 보실 수 있고요. 자, 다음 왼쪽으로 쭉 돌아가 볼게요. 자, 보시면 이쪽에 잔디마당과 함께 쭉 보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뒤편에 여기는 골프 연습장을 하나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반대편 또 가봅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면 이쪽에, 예, 잔디마당하고 그거는 저 위쪽에 있고요. 이쪽은 이제 자갈로 쭉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비가 오면 내려오는 조그만 개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창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우리 매물의 경계가 되겠고요.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이쪽이 동향, 서향이 되겠고요. 햇살은 하루 종일 들어옵니다. 자, 다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아, 오늘 여기가 풍광도 너무 좋고요. 해발이 한 230m 정도 되는데 공기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주택들이 한 5채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자,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아주 이쁜 친구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는 입구 쪽 여기입니다. 도로 포장이 다 돼 있고요. 올라오는 도로도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포장들 다 되어 있고요.
뭐 오른쪽 왼쪽 저희 매물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주택들이 5채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대문입니다. 대문 들어오고요.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고요. 안쪽에도 주차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왼쪽에 석축을 쌓아두신 거 토목해 놓은 거 보시면 아주 튼튼하게 해두고 계십니다. 여기는 포장이 다 되어 있죠. 여기도 현재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텃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구마, 옥수수, 고추, 가지 뭐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작물을 키우실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넓게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남향에 햇살도 가득한 곳이라서 작물 키우시기에는 뭐 최적의 장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좋죠? 앞쪽하고 전체가 하늘을 다 보실 수 있도록 전방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햇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정이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이 있는데요. 여기 이 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매물을 포함해서 총 5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여기 지하수 관정이 되겠습니다. 물은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대공이라서 물도 많이 나오고요. 자, 계속 갑니다. 뭐 이렇게까지 많이 해 놓으셨는데 그죠? 네. 자, 아래쪽으로 일단 좀 더 가볼게요. 여기 주택이 있습니다. 우리 매물 1층과 2층 두 개 층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파구라가 있습니다. 파구라 아래쪽에는 장독. 장이 잘 익어가겠죠. 예. 자, 이쪽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야외 수도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들어오는 쪽 차를 회차를 해야 되니까 차를 돌리는 공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주차 공간으로서 넉넉하게 포장까지 다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우리 매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옥수수밭 있는 쪽 예,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측백나무하고 뭐 이런 것들 나무들이 꽤 많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긴 파쇄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편은 산입니다. 산. 네, 편안한 산들이 바로 뒤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조그만 구거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는 비가 와야지 내려오는 곳인데 비가 많이 오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물은 내려오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여기 철골 뼈대가 있는데 여기는 원래 골프 연습장으로 사용을 하시던 곳이라고 합니다. 혹시 매수하신다 그러면 여기 설치하시고 골프 연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지금 나무 데크들이 쭉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제가 위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긴 조그만 평상처럼 또 해두셨네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고 공간이 있는데요. 창고 공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쪽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 두 대 충분히 주차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창이나 불도 잘 들어오고 바닥도 에폭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방수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겠고요. 자, 이쪽에도 지금 문이 막 세 개가 보이실 겁니다. 세 개 있는데 두 개는 창고 공간, 하나는 보일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요. 자, 계속 갑니다. 여기 공간 또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를 농사짓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수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전기, 뭐 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볼까요? 계단이 있죠? 자, 이쪽은 보조 주방과 연결이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 당연히 장을 봐 오시면 여기서 비를 안 맞고 바로 주방 쪽으로 올리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요 구조도 괜찮네요. 그리고 농사를 짓거나 뭐 여러 가지 일 보시기에는
이렇게 등록을 그 시공을 해 놓은 상태에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1층과 이 주차 공간과 창고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등록이 면적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창고인데요. 넓죠? 상당히 넓습니다. 여러 가지 공구들 넣으실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보조 주방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나 이런 것도 구워 드시고 바깥에서 쌈야채 이런 거 수확해서 바로 여기서 요리해서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냄새 나는 건 위에 가지 않도록, 그죠? 공간도 넓고 잘해 두셨습니다. 시골에 있으면 이만한 이 창고 공간, 주차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기 창고 공간이 굉장히 실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뭐 위에다가 넣어두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다가 다 넣어두시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 문이 하나 또 있죠. 자, 이 문을 여시게 되면 어디로 가냐? 역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보일러실 하나 있습니다. 보일러실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렇게 기름 보일러 이용을 합니다. 공간도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자, 우리 매물은 일반 철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철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튼튼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올라가 볼게요. 여기 이제 계단처럼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 봅니다. 뭔가 이렇게 들고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뭐랄까요? 리어카나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평평하게 이렇게 해 두셨고요. 자, 이쪽에는 잔디마당 있고요. 그네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데크 쪽과 연결이 되도록 또 해 놨습니다. 면적이 넓으니까 보여줄 게 정말 많군요. 사랑아. 사랑이. 야, 우리 사랑이. 사랑아. 자, 그리고 여기는 비닐하우스입니다. 약 32평이 넘어가는 공간에 아주 튼튼하게 해두셨습니다. 이중으로 뚝 해서 여기도 토마토부터 해서 여러가지 작물들 키워서 드실 수 있겠군요. 시금치, 파 뭐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간 다 활용을 해놨습니다. 사랑아, 조금만 기다려. 조금 이따 놀자.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옷들이 화려한 공간이 되겠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죠? 대신 여러분들 또 보시면서 힐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데크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좋죠? 여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보여드릴 텐데요. 전망을 한번 보세요. 전망. 아우, 전망도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고요. 여기가 그 해발 23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청정한 지역이고 또 막힘이 없습니다. 전망들이 들리는 건 새소리하고 이런 것들밖에 들리지 않네요. 시원하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데크는 옆으로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도 어닝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쭉 뽑아내시면 그늘 아래서 멀리 풍광을 보시면서 야외 카페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텐데요. 내부 들어가서 내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내부 들어가서 공개를 해 드릴 텐데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현관은 시스템 현관 도어로 아주 튼튼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쪽 들어갑니다. 먼저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는데 신발장은 한샘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미송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바닥은 타일이고요. 안쪽 들어갑니다.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가 중문이 되어 있고요. 자, 들어왔습니다. 자, 볼까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먼저 위치부터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을 좀 보죠. 오른쪽에가 거실입니다. 거실이 있고요. 그 다음 거실 뒤편에 주방입니다.
그리고 저기 안쪽이 이제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이 되겠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욕실도 물론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방이 하나 있고 다용도실, 이쪽 욕실이죠. 그리고 여기가 다락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이고요. 안방 안에 욕실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방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방은 두 개예요. 그리고 욕실도 둘, 주방, 거실, 다용도실. 물론 다락방까지 합하면 총 세 개가 되긴 하겠네요. 예, 다락방에도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럼 정리하면 방 셋, 욕실 둘, 주방, 거실, 다용도실 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와, 시원합니다. 보시기에도 아주 시원하실 거예요. 쭉 한번 돌아볼까요? 시원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컬러나 이런 것보다도 구조 자체가 워낙 넓게 빠져 있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군요. 자, 보겠습니다. 거실 쪽부터 보죠. 먼저 위에 지붕, 천정 쪽 보시죠. 천정도 딱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붕 모양에 따라서 모양을 또 이쁘게 경사를 조금씩 다르게, 그죠? 네, 그렇게 해 놓으셨고요. 위에는 큰 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들 이렇게 설치를 해 두셨고요. 지금 그 벽지가요, 실크 벽지인데 밝은 톤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창틀의 몰딩, 창도 밝은 톤, 바닥도 밝은 톤,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고 개방적으로 보입니다. 자, 우측으로 창이 시원하게 나 있습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뭐든 시원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창은요, 지인의 시스템 창호입니다. 튼튼하게 해두고 계시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바닥은 강마루입니다. 고급 강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고, 문만 여시면 좌우측의 데크를 어디든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즐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소파월 좌우측 역시 굉장히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공간 제약은 없고요. TV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 여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가봅니다. 주방 쪽으로 바로 갈까요? 주방입니다. 주방도 아주 매력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주방도요, 한센 브랜드의 화이트로 해서 상부장까지 꼼꼼하게 다 챙겨놨고요. 공간들 여유 있습니다. 개수대도 넓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인덕션으로 취사를 합니다. 취사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있으니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그 식탁이 놓이는 자리인데 지금 6인용이 들어와 있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도 들어올 수 있을 정도 공간 여유 있습니다. 높이도요, 아파트 높이보다 훨씬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높아 보이는 효과도 충분하고요. 바깥쪽 전망 보실 수 있고, 그러면서 취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문만 여시면 음식을 해서 들고 바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음식을 해서 바로 들고 나가셔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괜찮죠? 시원시원한 주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공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 냉장고 자리를 보시죠. 냉장고 지금 세대가 들어오는 자리. 이렇게 설계 참 잘하셨네요. 네, 설계 동선도 괜찮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가 다용도실입니다. 보조주방 역할을 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오시면 미송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고요. 세탁기 있고, 여기는 또 별도의 수납 공간. 보통 이게 안쪽에 있는데 이쪽에 냄새 나는 것들은 이쪽으로 다 빼두신 것 같습니다. 그죠? 이쪽에 또 바깥쪽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볼까요? 네. 깔끔합니다. 그리고 개수대, 여기 화덕이죠. 화구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보통 식당에 사용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불을 세게 해서 LPG 가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 문은 주차 차고 있었죠. 그쪽에서 올라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가시거나 올라오실 때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물도 이렇게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놨고 설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방과 다락 공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쪽에 방부터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이쪽도 뒤쪽에 산쪽 전망과 햇살 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초록초록한 공간들 다 보실 수 있고요. 침대, 책상, 책장까지 모두 다 들어와 있어도 공간이 충분해 보이는 여기입니다. 네, 이 방, 작은 방. 실제 작은 방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실용적인 공간 하나 더 보시면 오른쪽인데요. 여기가 드레스룸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괜찮죠? 자, 여기 모두 전기 판넬로 난방도 들어오고요. 깔끔합니다. 네, 좋아요. 이쪽 공간도 보시고요. 이런 설계는 참 괜찮네요. 네. 난방도 되죠. 그죠? 네. 그 다음 여기 욕실입니다. 가족 욕실입니다. 가족 욕실인데 문이 하나 통과하면 좌측에는 이제 파우더 공간을 하나 보실 수 있고요. 안쪽이 가족 욕실입니다. 샤워 부스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밑에 바닥도 난방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줄눈까지 시공을 해두셨습니다. 관리하시기는 뭐 편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방이 하나 또 있죠. 이쪽이 안방입니다. 안방 들어갑니다. 네, 붙박이 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샘에서 브랜드로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바깥쪽 전망 시원시원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창이요, 차단 썬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보면 잘 보이질 않고요. 그리고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도 차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침대가 아주 큰 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파우더 공간이 따로 있군요. 자, 그리고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인데요. 자, 볼까요? 자, 보시죠. 네, 좋습니다. 공간 충분하고요. 자, 그 다음 안방이 꽤 넓네요. 붙박이장까지 들어왔는데도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락 공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단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나무 계단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폭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조금만 또 올라가시면 되고요. 여기가 다락 공간인데 여기 이제 손님들 오시거나 지인분들 오시면 여기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기 판넬로 난방도 되고요.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충청북도 충주입니다. 충주 해발 230m 고지에 탁 트인 남양의 햇살이 가득한 전망도 가지고 있고요. 또 워낙 넓은 이 텃밭, 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물도 키우기 좋습니다. 햇살이 그냥 사철 가득가득 하고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층은 이제 농촌 시골 생활을 하시기에 좋은 창고나 또 주차 공간 이런 것들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말 넓게 넓게 구조 좋게 뽑아 놓으셨고요. 2층도 보셨습니다만 좋은 자재들로 해서 시원시원한 구조, 활용적인 설계 이런 거 다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자재들 정말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일단 면적이 넓기 때문에요. 전원 생활도 즐기시면서 또 도심에서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주택의 만족도까지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